안녕하세요, 감독자입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전동대들이 최근에는 리튬 이온으로 다 배터리가 돼가지고 상관은 없지만 한몇년 전만 하더라도 다 리튬 카드늄으로 만들어졌고 시중에 실제도 지금 또 리튬 카드늄으로 된 배터리가 많이 판매합니다. 여기 보면 다 여기 적혀있죠? 리튬 카드늄. 여기 또 보면 배터리가 리튬 카드늄입니다. 이거는 7.2V, 이거는 12V, 이거는 14.4V 보면 리튬 카드늄. 배터리가 싹다 리튬 카드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보면 이거는 18V짜리 리튬 카드늄입니다. 지금은 이제 다 리튬 이온을 쓰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장비 몇년 전에 쓰다가 집에서 쓰던 거 보면 리튬 카드늄 배터리 된 제품은 한 1, 2년 쓰면 이 메모리 현상 때문에 배터리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살라니까 안 그러면 이거 살라니까 아깝다는 거예요. 이 배터리가 14V만 돼도 리튬 카드늄 같은 경우는 한 8만원, 6만원 정도 할 겁니다. 그건 요새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가 리튬 이온으로 가면서 또 많이 가벼워졌고 용량도 많이 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있는 거 이제 배터리만 리필 해가지고 죽은 거 리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. 자, 이제 다단 제품 치웠고요. 오늘 이제 샘플로 14.4V 계양 꺼 가지고 이제 분해할 생각입니다. 저는 전에 리튬 카드늄 같은 경우 저거 제품을 다 만원에 구입해가지고 배터리 다된거 구입해가지고 다 배터리 리필을 해가 썼습니다. 일단 계양 꺼보니까 이것도 밸런츠입니다. T10짜리 쓰시면 맞습니다.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. 밸런츠 T10입니다. 듀얼드 제품 사기 전까지 저거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. 이렇게 딱 보면 리튬 카드늄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. 배터리가 이거는 분해는 뭐 그냥 이제 땡기시면 됩니다. 뭐 힘든 게 아니니까 이렇게 땡기시면 이게 다 분해됩니다.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부분만 이 단자만 지금 사용할 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요가 없죠. 다 잘라버리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 단자 여기 스폿 용접돼 있는 데가 미리 이제 펜 가지고 여기 튀어 나왔죠. 이게 플러스입니다. 이게 팩 보고 여기 이제 있는 게 마이너스입니다. 미리 입력을 이제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분해하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자르십시오. 그냥 가장 좋은 게 제가 해봤을 때 가위가 가장 편습니다. 이거 자를 때는. 이렇게 자르시고 이제 이 부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? 배터리는 폐기할 때 제가 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다른 데하고 쇼트가 날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전용 수거함에 버리시면 되는데, 막 그냥 버리시면, 혹시 단자가, 이게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, 쇼트 나면 불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PD 테이프 같은 거 가지고 박아가지고 다른 데가 접촉 안 돼도 이런 식으로 접촉 안 되도록 해가지고 폐기하십시오.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이거 배터리만 전용 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폐기하시고 다음에 지금 필요한 게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. 저희가 그러면 여기 이제 다섯 번씩 되기 때문에 떼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도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딱 떼셔야 됩니다. 뗐죠? 보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곱게 패 주십시오.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납땜을 할 예정입니다. 그, 이거는 이제, 배터리가 상승됐을 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온도 센스입니다.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온도 센서 살리시는 게 낫고요. 왜냐면 나중에 혹시나 뭐 리필 한 배터리가 온도 상승했을 때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거두 살리셔야 되니까. 여기 측면에 또 이제 스포츠 지났습니다. 예쁘게 그냥 뜯으십시오.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요 측면에 어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적어놨는데 아 지워졌네요. 금방 이것 뗐으니까 이게 마이너스입니다. 이거 다시 좀 적겠습니다. 근데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 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것도 혹시나 모르니까 적어놔십시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건 다 준비됐습니다.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스포츠 칠 예정입니다. 배터리의 리튬이온을 제가 미리 오늘 작업할 거 3S, 2S, 4S짜리 미리 테이핑을 했습니다. 4S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테이핑 작업을 하면 되고요. 이제 3S는 두 개 중에 한 개 극만 틀리게 삼각형으로 하시면 되고요. ES는 틀리게 이제 딱 하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7. 몇 볼트짜리, 그게 8.4 볼트 만충 전압을 할 거고, 이게 12 볼트짜리, 만충하면 12.6이 될 거고요. 이게, 만충하면 16.8, 이제 공정 전압이 14.8 정도 될 겁니다. 그, 이거 작업 하시고, 이는 보호 회로가 있습니다. 이거는 4S짜리고요. 고방전 전용 4S짜리 20A짜리입니다. 이거는 여기다 장착할 예정이고 이거는 3S짜리입니다. 여기 장착할 예정인데 장착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배터리 부분을 밸런스 작업합니다. 스포츠기 전에 이 배댄스 작업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일단 배댄스 작업 완료하고 스포 용접을 할 예정입니다.